오? 워커홀릭 다시 시도해봐. 왜 이러냐, 오늘 뭐 일이 있나 보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빨개요. 그렇죠. It's red. 되겠죠. 자, 그래서 it는 뭐 해주린 말이지? 그렇죠. 이제 직역죠. 잘 알죠. red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차? 빨간 차. 어떤 꽃? 빨간 꽃. 할수 있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을 가진? 빨간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신제.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어떤이 아니고 어떻다가 필요하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건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그렇죠. 맞습니까? red.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what color is it? 다시 돌아가서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였는데 장미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로즈죠, 로즈. 그러면 그 장미 무슨 색깔이니? 그러고 싶으면 잠깐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그 장미는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is the rose?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차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car? 더는 그란 뜻이야. 그 차. 딴차 말고 그 차. 됐습니까? 오케이. 자동차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없고,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없고, 그쵸. What color is it? It's r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제 뭐 색깔을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겠다. 그치? 그쵸. What color is it? 참고로, 조금 다른 거 가르쳐 줄 건데요. 그것들은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그것들이 혹시 뭔지 알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What color are they? 어? it만 they로 바꾼 게 아니고 is도 뭐로 바뀌었어? is도? Okay. is하고 are 다 비동사인데요. is은 it is. 이랬지. is은 비동사 세 가지 중에서 is라고 쓰지만 they는 is가 아니고 they are 하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거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꽃들은, 꽃들이라고 얘기했으면 하나예요, 여러 개야. What color are the flowers?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Okay, 그 꽃들.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day로 바꿔 쓴다고. 이건 it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노란색이에요. It's yellow. 그렇죠. It's yellow 어떻게 써요? YELLOW. 그렇죠. It's yellow.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색이니?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넣어놓고 있네요.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색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하얘요. 오케이, white 어떻게 써요? WHITE.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는 거 검정색은 뭐예요? 검정색. black은 어떻게 써요? BLACK. 그렇죠. CK가 뭐 됐어요? 크 됐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green 어떻게 써요? EE가 뭐 됐어요? 이랬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블루는 어떻게 써요? 틀릴 걸 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한별이 오세요.